초밥을 먹어볼까? 밥은 적고 회는 정말 두툼한 초밥. 오늘도 초밥을 준비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뒤에 있으니 많이 봐주세요. 홍사운드 홍. 광어 초밥 먼저. 엄청 두툼하네. 아니, 광어가 진짜 두툼해요. 아, 이거 괜찮은데? 와, 이게 밥이 되게 조금 있는데 광어가 진짜 두툼하게 있어서 거의 광어 먹는 느낌으로, 밥은 살짝 뭔가 그 감칠맛과 간을 더해주는, 초밥이니까 살짝 그 식초에 살짝 그 새콤한 맛이 간을 더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연어 가보세요, 연어. 대박! 와, 연어가 진짜 신선한 것 같은데요? 아, 비린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리고 살이 엄청 쫄깃쫄깃하네? 어떻게 이러지? 와,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와, 아니, 진짜 맛있는데? 제가 저번에 그 연어 통으로 사다가 직접 막 잘라가면서 먹었잖아요. 아, 그거보다 훨씬 맛있어요. 와, 뭐지? 다음에 여쭤봐야 되겠다. 아니, 연어 식감이 엄청 쫄깃쫄깃해. 원래 연어는 약간 스물스물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인데, 아, 다음에 여기서 연어 회도 사 먹어야 되겠다. 어, 괜찮은데 진짜? 와, 맛있다. 넘어가기 전에 우동 한 젓가락. 계란! 촉촉하고 맛있네. 다음은 새우. 유부. 유부는 뭐 그냥 먹죠, 보통. 아, 신기하다. 근데 어렸을 때는 유부초밥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소풍 갈 때 유부초밥 싸주면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항상 싸달라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맛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참, 이 커가면서 입맛이 변한다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음은 문어.
맛있어요. 문어요. 다음은 조개. 쫄깃쫄깃, 쫄깃쫄깃한 그런 식감이에요. 그리고 새우. 새우초밥을 제일 좋아라 합니다. 근데 오늘 바뀌었어. 연어초밥으로. 장어. 두둔. 장어 그냥 먹을까? 튀김! 근데 시간이 좀 오래돼서 바삭함은 기대할 수 없지만 안에가 좀 매콤하게 되어있는 그런 김말이입니다. 김치말이? 약간 그런 느낌? 김치가 안에 같이 들어있어. 맛있는데? 아, 김치김말이가 진짜 맛있네. 광어. 아니 근데 딱 진짜 봐도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잠깐! 여기서 영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 음식을 준비하기까지의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어서 나오니까 그때 또 많은 시청 부탁드려요. 안녕!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초밥을 먹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금 입덧증이라 초밥을 먹을 수가 없는데, 이거 자꾸 얼음 음식 먹어도 너무 차가웠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지금 입덧증이신데 초밥을 먹고 싶은데 이거나 잠깐 조용해질 수 있어요? 잠깐! 합주기가 됩시다! 합! 쉿! 아빠 빨리 해. 알았어. 저희 구독자분께서 지금 입덧증이신데 초밥이 먹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싶다는 댓글을 달아주셔서 제가 오늘 초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 맛있었는데 광어랑 연어는 진짜 너무 맛있었고 다른 초밥들도 대체적으로 다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간다면 저 광어 초밥이랑 연어 초밥만 잔뜩 먹고 연어회도 다시 연어회 이렇게 시켜서 먹고 싶은 그런 집이었어요. 아빠 빨리 할까? 응.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보실까요? 여보, 초밥 사러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아, 자기 참 그거 생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날것은 nope. 그러면 그냥 나 먹을 것만 포장해 올게요. 나 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사서 초밥. 아, 그런 거 먹어도 되나? 막 문어 그 삶은 초밥. 아, 근데 나 그거 싫어. 문어 초밥 싫어? 계란. 계란. 여섯 알만 있으면 돼요? 알았어요. 갔다 올게요.
아, 지금 이제 스시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스시가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해서 지금 왔는데, 짜잔짠짠. 어우. 어떡하지? 지금 브레이크 타임인가 봐요.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일단은 율량 이직으로 가야 되겠어요. 출발! 맞죠? 아니 잠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시간이 3시거든요? 다른 데도 브레이크 타임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 가려는 것도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비스시 유령점이 있나? 네, 거기 혹시 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있나요? 아, 3시부터 4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러면은 못 먹겠는데요, 오늘? 큰일 났네. 이거 자, 아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떡하지? 뭐 사가지? 아, 근데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게 빠른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 네. 브레이크 타임이에요. 그래요? 3시부터?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그래? 따로 써있진 않는데 여기는. 그 율량 제거해서 빵 사갈까요? 아니, 나 빵만 그냥 아, 그때 그 빵? 알았어요. 네. 네. 좋았어. 그러면은 율량 제거 갑니다. 바질이랑요. 바질이랑 올리브 하나 주세요. 가져가시면 바로 드세요. 네. 데워서 잘라드릴까요? 네. 이 발사믹초 올리브를 섞은 거예요. 이거 빵 네. 찍어 드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얼른. 가서 먹어야 되겠어. 아니,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먹여야 되겠어. 저는 괜찮은데 아내를 굶길 수 없습니다. 이게 입덧 할 때는 이 공복이 유지 공복 상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뭐를 이렇게 조금씩 먹어줘야 속이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한번 이제 공복이 돼서 불편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이게 막 이게 좀 심해지기 때문에 얼른 먹여야 됩니다. 집으로 출발! 여보, 나왔어요. 짜잔! 아, 여보, 근데 갔는데 진짜 엄청 또 맛있어 보이더라. 빵 보니까. 그래? 나도 얼른 먹자. 어때요? 이거 올리브다. 이거 진짜 올리브였어요, 이게. 이거 바질 같아요. 여기 막 바질이 이렇게 만져. 바질. 안 보여, 얼굴 까맣게 보여. 아, 내 얼굴? 까매서. 맛있다. 완전 새롭다. 빵 진짜 부드러우면서 쫄깃쫄깃하면서 담백하면서 그 바질과 올리브 각각의 향이 제대로 잘 살아있어요. 그래서 후!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굉장히 일찍 왔어요. 11시 반부터 오픈인데 지금 딱 11시 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필코 제때 포장을 해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아 여기 엄청 맛있어 보인다. 한번 먹어서 봐봐. 이거 네 거. 하나에 딱. 어때 이 정도면 실하지? 충분하지. 특선이 2인분이고 모듬이 1인분이야. 네. 왠지 1인분만 먹으면 너무 적을 것 같은 겨. 그래갖고 2인분으로 샀어. 잘했똥? 잘했똥. 잘했똥? 오케이. 야, 너 이따 한번 먹어. 내가 많이 뿌린 거였구나. 와, 진짜 광어에 짱이다, 이거.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와, 연어 살바. 아, 연어래. 광어 살바. 미쳤지? 씹히는 탱글탱글, 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 기대되네. 침 나오잖아 자꾸. 빨리 먹어야지. 연어가 진짜야. 아 연어 진짜야? 가짜 연어도 있어? 편집. 편집.